이제는 뭐냐면 다시 한번 정석으로 가자 이겁니다. 자, 무슨 소리냐? 우리 선생님 계신데, 아, 저로 할게요. 아니, 그냥 선생님, 아, 선생님 계세요. 선생님 계신데, 선생님이 칼 맞았어요, 여기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죠? 칼침을 맞아서 외과 병원에 가서 딱 누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럼 수술 받으셔야 돼요, 안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되죠? 그럼 그 수술 받으실 때, 야매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정석의 스탠다드 프로디셔, 정석의 의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그럼요. 칼침 맞은 게 뭡니까? 우린 그동안 주식시장에서 너무나 많은 칼침을 맞았어요. 우린 괜찮습니까? 수술실에 끌려가야 됩니까? 수술실에 끌려가서 친구의 전화를 받겠습니까? 야, 간대. 그래, 알았어. 내 남은 돈 거기 밀어넣어. 그러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린 칼침을 맞았을 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석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럼 정석이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펀드 매니저에게, 저게 미국에서 오랜 통계가 나온 겁니다. 권위 있는 기관에서 보여드리겠지만, 1950에서 1970년대까지 주식형 펀드의 연평균 수익률은 10.5%였고요. S&P는 12.1%였습니다. 펀드가 S&P 잘못 이깁니다. 자, 그 다음, 이 1983년에서 2003년까지 주식형 펀드 연평균 수익률이 10.3일 때 S&P가 13.0이었습니다. 자, 펀드 매니저한테 돈 맡기는 게 돈을 더 벌었습니까? 아니면 인덱스 거는 게더 벌었습니까? 인덱스가 더 벌었죠. 그죠? 그럼 펀드 매니저한테 돈을 맡겨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무조건 맡기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이 하시면 3%입니다. 너무 재밌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1983년에 좁혀보시면 여러분이 1억 원을 갖고 있습니다. 1억 원을 가지고 S&P에다 걸면, 물론 저것도 수수료가 나오니까 사실은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저것만 반영이 된다면 뭐가 된다? 11억 5천이 된 거고요. 펀드 매니저한테 맡겼다면 7억 1천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스스로 운영했다면 무려 8천만 원의 이익을 거두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게 미국 일입니다. 미국에서, 미국 통계 자료입니다. 나와 있던 뱅가드 그룹 창업자 존 보글이 2004년 미 상원은행 통화위원회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공신력 있는 자료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런 자료를 드려도 우리는 아무도 인덱스와 펀드 매니저에게 돈을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꿋꿋이 개미 투자가로서 시장에 뛰어들죠. 그러나 이번엔 반드시 성공하자는 거죠. 그럼 어떻게 성공할 것이냐? 자, 보시면 알겠지만 주식이 여러분 제일 많이 먹었습니다.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주식이 제일 많이 먹었고 소형주가 더 많이 먹었습니다. 초록색이 소형주입니다. 밑에 게 중대형주고. 알겠죠? 소형주가 항상 수익률은 더 높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이제 또 우리는 또 다시 개미 투자로 돌아가서 또 소형주를 노리겠죠. 그러지 마시고 어쨌든 저렇다. 우리가 기회가 더 좋다.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나오지만 1986년에서 2006년까지 S&P는 11.8% 올랐는데 장기회사채 8.6, 단기 재정증권은 4.5밖에 안 올랐습니다. 자, 저기에서 발표한 거고요. 94, 96년 물가 고려를 했을 때 주식은 7.5를 먹었고요. 채권은 0.86, 그다음에 금은 0.14밖에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항상 제일 많이 먹습니다. 언제든지. 그게 당연한 거고요. 왜? 리스크를 가져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주식을 갈 때, 이건 여러분 더 재밌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1926년에 여러분이 S&P를 투자합니다. 그럼 2006년에 얼마가 됐다? 30억 7,700만 원이 됩니다. 뭐 물가도 올랐으면 하여튼 엄청 많이 먹은 거죠. 자, 근데 저걸 먹는데 진짜 재밌는 건요. 먹는데 그게 972개월인데 개월이 972개월인데 40개월 제일 많이 올랐을 때 빼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셨습니까? 972개월 중에 오를 때가 있고 내릴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중에 40개월을 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졸지에 그 100만 원이 1800만 원밖에 안 돼요. 주식은 언제 먹는 거다? 먹을 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우리가 제일 범하기 쉬운 오류. 주식 두개 샀어요. 하나는 오르고 하나는 떨어져요. 어느 거 팔아요? 오른 거 팔잖아요. 제가 뭐라고 강의합니까? 커피숍 두 개를 차렸는데 하나는 잘 되고 하나는 안 돼요. 어느 거 팔아요? 안 되는 걸 파는데 주식은 거꾸로 한다. We are crazy boy.
How stupid it is. 제 말은 왔다 돈은 적어다 이거 아시겠죠? 오케이? 절약도 중요하지만 벌 때 벌으셔야 돼요. 벌 때 벌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가볼까요? 자, 그 다음에 적어보세요. 80년간이잖아요. 1926년부터 2006년까지면 80년이잖아요. 80년간 얻은 수익의 99%가 전체 기간 4%에 불과하다. 99%면 다 번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일 있으면 나흘 번 게 다 번 거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오르는 주식은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주식을 여러 개 샀을 때 오르는 주식은 건드는 게 아니에요. 장기간 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 주식을 근데 잘 알아야 안 흔들리죠. 내가 여자를 만났잖아요. 막 가능한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이상하게 보세요? 여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하는 게 이상해요. 여자 만났는데 맨날 내가 그 여자를 잘 알고 있잖아요. 계속 가요 그 여자랑.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근데 그 여자 내가 잘 모르잖아요. 100% 쪽납니다. 맞잖아요. 내가 딱 여자를 만났는데 커피숍 갔는데 계산 안 해요. 두 번째도 안 하고 세 번째도 안 해요. 헤어지겠죠. 그 여자를 모르면. 근데 그 여자를 잘 알아요. 그 이유가 뭔지 그것도 잘 알아요. 뭐 어머니가 아프시거나 그렇다고 커피를 안 사진 않겠지만 어머니가 아프시거나 아니면 커피를 싫어한다거나 아니면 그날 기분이 나빴다거나 내가 그 여자를 잘 알고 있으면 커피 안 산다고 안 헤어지진 않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론만 강한 거예요 여러분. 오케이? 네, 네. 제가 나중에 뭐 종목 추천 그러면 여러분 현혹 되세요? 제가 보면 그래서 80년간 얻은 수익의 90 전 근데 말씀 제가 수치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건 알죠.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제가 어떤 강의라더라도 수치를 너무 좋아하는데 왜 숫자를 해석하는 게 너무 재밌거든요. 저걸 해석하면 돈은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월급쟁이가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도 어떤 건지 알잖아요. 벌 때 딱 벌어서 딱 지키는 거. 그 사람들만 돈을 결국 가져가잖아요. 그죠? 벌 때 못 벌거나 벌고 나서 못 지키면 가는 건데 사업하신 분이 계속 꾸준히 쪽쪽쪽쪽 잘 벌어서 그건 난 거의 못 봤습니다. 그래서 본능을 버리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모든 대가들이 가장 제일 얘기하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본능을 버리는 거는 프로핏과 로스가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뭐를 더 크게 생각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뭐를 더 크게 삽니까? 로스. 그럼 로스를 크게 생각하면 뭐가 되느냐? 보세요. 이거 올랐다가 이거 떨어지면 여기서 판대니까요. 그럼 이걸 못 먹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30% 남고 30% 깨졌을 때 우린 너무 무서워서 오케이? 네. 손실 회피 본능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깨진 걸 못 팔아요 주식은? 손실 회피 본능. 손실 본 걸 피하고 싶은 거예요. 왜 손실은 나한테 너무 다 쓰리기 때문에. 여러분 30% 먹어서 30% 먹은 거 팔아갖고 잠 못 잔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30% 까진 거 팔면 잠 못 자잖아요.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우리는. 깐다는 표현 지금도 쓰시겠죠. 못 가는 거예요. 까면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그거가 다르다라는 거죠. 두 번째, 현상의 본질보다 중요하다. 당연히 주가가 아니라 회사 가치를 봐야 된다. 우리가 모든 대가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나타내주는 것은 주가가 아니라 그 안에는 펀더멘탈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제일 재밌습니다. 도박사의 오류.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아주 잘 아는 지인이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저는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갔더니 이거 이름을 이게 이름이 뭐더라? 러시아 룰렛은 총 쏘는 거고요. 저건 그냥 룰렛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들은 얘기나만 순수하게 들은 얘기. 저 룰렛 가보면 정말 재밌는 게 저도 깜짝 놀란 게 여기 있으면 막 예전에 몇 번이 떴다고 쫙 나와 있잖아요. 저 처음에 저거 말고도 왜 이렇게 중국 애들이 좋아하는 막 카드 까는 거 있잖아요. 뭐라 그러더라? 아 바카라 이름이 막 기억이 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실대로 하는 거니까 그거 했을 때 좀 깜짝 놀란 게 갔더니 막 사람들이 종이에다가 막 빨간 거 파란 거 빨간 거 파란 거 막 나온 걸 막 적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모르고 야 저거 정말 어려운 게임이구나. 대단히 수준 높은 게임인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홀짝이야.
저게 제가 책에서 봤던, 전 몰랐었으니까, 들은 바에, 봤더니 전 안 하고 보기만 한 거예요. 그게 도박사의 오류잖아요. 도박사의 오류가 뭐냐면 앞으로 발생할 시행 횟수는, 앞으로 발생할 확률은 이전까지 시행된 시행 횟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이전까지 계속 홀수가 나왔다고 또 홀이 나온다는 보장은 절대 없죠. 근데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사람의 가장 탁월한 동물과 다른 본능이 인과관계를 맺는 겁니다. 모든 일에. 그래야 우린 생존하니까. 왜? 애가 울어요. 우는구나 라고 안 하죠. 왜 울까라고 생각하죠. 왜 웁니까 애가? 배가 고파서. 그래야 분유를 먹여야지 우리가 종족이 번식되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다 뭐로 해석하는 존재입니까? 인과관계로 해석하는 존재죠. 그게 생존 본능이에요. 심지어 우리는 죽을 때 뭐라 그래요? 칼로 와서 딱 칼침 딱 나아졌어요. 뭐라 그래요? 아프다가 아니라. 왜? 그래야 종족 번식이 돼요. 근데 그게 우리 생존에는 진화심리학적으로는 유리하지만 주식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죠? 예. 네. 그 대표적인 게 차트죠. 차트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이 주식 어디예요? 이제 어디로 가, 이거? 어디로 가요? 떨어져야죠. 어디로 가요? 올라야죠. 어디로 가요? 떨어져야죠. 어디로 가요? 올라가야죠. 모른다는 거죠, 여기서 어디로 갈지는. 그죠? 도박사의 오류랑 똑같다는 거죠. 이제까지 흘러왔다고 쫙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텐덴시하고 코즈 앤 리절트하고는 구별해야죠.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다. 그래서 도박사의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무슨 판매 지표가 나왔을 때도 우리는 이제는 다 알죠, 많이. 옛날하고는 다르게. 막상 그 실적 나오면 여러분 올라요, 떨어져요. 이게 많이 경험하시죠? 그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대가들이 말했던 거는 기술적 분석이 아니라 이거는 투자, 투기다. 근데 저 기술적 분석도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이 원래 처음 나왔을 때는 차트만 내매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차트가 왜 형성됐는가를 보여주는 건 있죠. 양봉이 났다, 음봉이 났다. 이건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양봉돼서 꺾였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다라는 건 다, 개별적으로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거기까지는 그걸 뭐라고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건데 그걸 넘어서 막 스토리를 부여하잖아요, 거기에다가. 그게 방송 TV 틀어보면 너무 많이 나오죠. 원래 차트는 그게 아니에요. 캔들 차트가 얼마나 훌륭한 차트입니까, 여러분? 캔들 차트 엄청 훌륭한 차트예요. 그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이 주가가 왜, 그거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야, 계속 음봉 이렇게 가다 이렇게 음봉 때리고 음봉 때렸어. 왜 그랬을까? 이거는 이 회사가 이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설명을 하죠. 그건 회사랑 연계시켜서 설명이 되고 인과관계로 설명을 하는 건데 방송을 일부 틀어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막 마이너 리포트예요. 마이너리티 리포트. 3문봉 이후에 2양봉 그리고 이것이 겹쳐지는 5번 5행선 이야 간다 간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차트가 다 나쁘다는 건 아니라 차트 분석만으로 매매를 한다는 것은 그건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일 수밖에 없다. 결국 그렇다고 기술 분석만 다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모든 대가들은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주식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든 대가들은 기술적 분석 기법을 통한 모멘텀 투자는 장기적으로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물론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고 저도 굉장히 동의합니다. 주식시장을 이기기 위해서는 투자에 적합한 종목 선택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을 따르는 매매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을 대가들이 했다고 하더라고요.